자, 이제 추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장봉순 구원님, 다섯 종목 쭉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OLED 장비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AP 시스템이나 그리고 AST 재택과 같은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똑같이 OLED 봉지 공정에 관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일단 폭발적인 실적 증가세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까지 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에 비해서 227%의 이제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배가 넘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다음으로는 SG 세계물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연말 소비 시즌이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류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갭이나 그리고 메이시스라고 해서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죠. 그리고 JCPenney라고 하는 신발과 의류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천여 개 이상의 소매점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또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일단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실적 전망 그리고 연말 시즌에 맞춰서 소비 시즌에 맞춰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춘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드네이비와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타겟과 같은 미국 대형 업체 똑같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SG 세계물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자녀 정책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일단 친환경 유아용품인 아기자기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죠. 중국의 두자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주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이제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제 훌쩍 넘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종목인데요. 일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공인인증 업체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전자결제라고 해서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 가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제 결제를 하는 수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회사가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의 보급 확산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파리에서 열리는데 참석차 이제 프랑스에 가 계시죠. 그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은 가스 냉매 그리고 2차전지 재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7년에 일본 수미모토사와 탄소배출권 판매 계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올해 턴 어라운드에 진입하고 있고 차트 모양새도 아주 좋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월리드 관련주부터 해서 의류 관련주까지 다섯 가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브레드의 선택 좀 이따 이어갈 거고요.